내가 안 입고. 아니 이건 나는 바로 감이 온다 무슨 후드티 안 갈아입을 때부터 알아봤어. 네? 후드티 커플티잖아. 무슨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이게 감이 온다. 뭘까? 감이 온다. 표정 왜 그랬었어요 진짜? 표정 왜 그랬었어요 진짜?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지금 여기 나 진짜 왜 그랬어? 나 되게 속상한 게.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로. 나 진짜 되게 속상한 게 나 사실 처음에도 그렇고. 근데 누나 제가 내가 제가 왜 상처를 받았냐면 저는 이제 꿈처럼 내 마음은 그대 품에 가만히 멈춰서요. 근데 누나가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 꿈을 꿔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웃었어. 사실 그게 굉장히 웃은 거야. 아니 내가 누나 웃는 모습 알잖아요. 너 근데 웃는 안 좋다며. 아니에요. 지금 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때는 그랬어.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고 그리고 제가 나갔잖아요. 나가자마자 누나가 했던 말 기억나요? 나가자마자 준케이 형 얘기를 했어요. 언제? 네가 나한테 응. 그랬잖아 먼저 꼬였다고. 누나 너무 실망을 하고. 아니야 나 실망 안 해. 아니에요. 아 너 인터뷰 보면 다 야 인터뷰 보면 아는 게 내가 인터뷰할 때도 그걸 물어봤어. 그러면은 세 분 중에 마음이 몇 퍼센트씩 있으시냐 어떻게 확률이 되냐 했을 때 사실 준케이 오빠는 어느 정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확률은 미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난 준케이 오빠한테 마음 사라졌다고 얘기했어. 근데 인터뷰에서 누나가 하는 행동과 말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진짜 그거는 나 행동 안 그건 오늘 누구한테 내가 그래요. 아 그래 어제까진 그랬어. 어제까지 내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 근데 오늘 생각해보면 안 그랬을걸? 오늘 그래봐 생각해봐. 어제 같은 경우 내가 재범이랑 있으면서 솔직히 준케이 오빠한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했어 사실. 근데 누나 그럼 준케이 형이 누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어. 오늘 아침부터도 마음은 없었어. 그냥 아 이제는 누굴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지 마음은 사라졌었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상관없어. 이게 진실이야. 여기서는 진실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 어쨌든 누나의 행동이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부르는 행동이에요. 둘 다 서로 오해를 어떻게 보면 산 거지. 그럼 만약에 너도 내가 나의 행동에서 오해를 그걸 받았다면 오해를 했다면. 너는 진짜 내가 나오길 바랬어? 내가 나에게 바랬어? 진짜로. 진짜예요. 근데 제가 누나한테 이제 마음이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몰라. 처음에 저 음악 그것 때 제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누나랑. 혜정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누나 신발 보고 제가 내 사랑입니다. 목숨 같은 누나가 신발끈도 제대로 못 묶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진짜 아니 근데 정말이에요. 어쨌든 알았어. 이제 왜 풀었어? 풀었다고 빨리 말해. 알았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앞으로 더 밝게 웃을게. 알았어. 가자.